100만 명이 태어난 세대를 30만 명도 안 되는 세대들에 부양해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혁이 시급한 우리나라도 기초연금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특히 올해 5월 10일부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초연금 정책이 바뀔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기초연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2년 기초연금 정의부터 향후 전망까지입니다. 먼저 기초연금이란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했던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2014년 7월에 폐지되면서 새롭게 시행된 제도입니다. 수급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여 모든 금액을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선정기준액을 감액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국민연금을 월 46만 1250원 초과로 받을 시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이렇게 총 3대 연계감액 제도를 통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이 정책들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 기초연금 금액 인상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3.8%로 4차 노후를 위한 준비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1인당 약 30만원가량 지급하던 기초연금 금액을 약 10만원가량 더 증액시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보완입니다.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감액 등을 미세 조정하여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보훈급여금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보훈급여 대상자들의 70% 이상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보훈급여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되도록 도모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 정의부터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남용되지 않고 목적에 맞게 실현되어야 의미 있지 않을까요? 현명한 정책이 수립되어 하루빨리 구조개혁을 통해 모든 계층의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기초연금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정보란에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링크를 적시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